지금 의상보다 노출이 심하면 얼마나 심했기에. 안선영은 곧 3살 어린 연하남과 결혼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남친이 안선영보다 연봉이 더 많다고 합니다. 물론 처음에는 안선영보다 돈을 덜 받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다네요. 안선영이 케이블에 많이 출연해서 출연비를 아주 많이 벌고 있을 텐데 그 안선영보다 더 많이 번다고 하니 안선영 예비 신랑의 연봉이 얼마인지 궁금하시죠? 그런데 사실 안선영 남편 될 사람은 부산을 기반으로 하는 F&B 사업체의 대표이사로서 연봉이라는 말이 적절치가 않네요. 회사가 버는 이익의 전부를 독차지하니까요. 가 아니라 아마 지분에 따라 나누겠죠. 그래도 일반 샐러리맨들의 연봉과는 비교할 수도 없을 듯. 이런 안선영이 연하남을 공략할 수 있는 방법을 공개했습니다. 여자들이 브런치 카페 아무리 가봤자 괜찮은 남자들은 거기 없다며 수요일이나 목요일 저녁에 좋은 기업 뒷골목에 술집을 찾아가라. 거기에 양질의 남자들이 회사의 신분증을 목에 걸고 술을 마시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몸 좋은 사람을 원하는 여자는 금요일 저녁 헬스장을 추천합니다. 오늘 안선영의 발언 중에 가장 충격적인 발언은 제일 마지막에 나왔습니다. 바로 아이돌 그룹의 연하남이 안선영에게 대시를 했고 결국 안선영이 꺼져 라고 사자후를 토한 다음에야 떨궈냈답니다. 이날 MC들은 1988년생으로 처음 추측했습니다. 먼저 지드래곤부터 이준, 광희, 엠블랙스모, 태견, 닉군 등으로 언급하다가 나중에는 87년이나 89년생으로 범위를 확대했습니다. 과연 안선영에게 대시했던 아이돌이 누구였을까요? 이날 안선영과 함께 출연했던 박재범은 87년생입니다. 그런데 한 번도 언급되지 않더군요.